새로운 시즌 토트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경기였다. 하지만 제 생각은 착시 효과입니다. 오늘 바르셀로나 경기 간단 정리하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오늘 토트넘은 사실상 주전 멤버들이 싹 빠진 경기였고요. 바르셀로나는 주전 멤버들이 꽤 많이 나온 경기였습니다. 그런데도 토트넘이 괜찮은 경기를 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격 축구가 먹혀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기존에 콘테 감독이나 무리뉴 감독이 효율적인 축구, 선수비 후역수 위주의 축구를 펼쳤던 것에 반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의지를 많이 보이면서 최종 수비 라인도 많이 전진을 시키면서 아주 의욕적인 축구를 했는데 요게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먹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새로운 시즌 토트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경기였다. 하지만 제 생각은 여러분 착시 효과입니다. 토트넘이 1군 대 1군끼리 붙은 경기에서 이런 경기 나왔다면 차라리 저는 오히려 더 기대할 수가 있을 텐데 실전에서 거의 나올 리가 없는 그런 11명 조합으로 오늘 경기를 했습니다. 한 번도 발을 맞춰본 적이 없는 조합으로 경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이런 정도의 경기를 했다는 것은 바르셀로나가 프리시즌용 경기를 했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합으로 저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런 전술,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고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운영을 하는 이런 전술을 시즌에도 과연 정상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주전 라인업으로 이런 축구를 맞춰본 지도 얼마 안 됐고, 특히 수비 쪽에서 수비 라인을 많이 전진시켜서 어느 정도 뒷공간에 대한 부담을 안고 가는 축구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토트넘은 수비 라인의 변화가 많이 있는 팀이고, 앞으로도 변화가 있을 팀이고, 그리고 이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는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 풋백의 조직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조직력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즌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반더벤 선수 어제 영입 발표가 됐고요. 로메로하고 반더벤을 주전이라고 친다 하더라도 이두 선수가 호흡을 안 맞추고 경기를 하고 있고 시즌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지금 포로가 될지 로야 될지 모르지만 왼쪽에 뭐 우도기가 될지 페리시가 될지 뭐 벤데비에서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어떤 조합이든 한 번도 발을 맞춰보지 않은 상태로 정규 시즌 돌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저런 공격적인 수비 라인, 이게 실전에서 먹히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고 첫몇 경기를 버릴 수 있다라는 각오를 갖고 자기가 생각하는 공격 축구를 구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면 저는 오히려 그렇다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과연 지금의 토트넘이 몇 경기 초반 경기력을 좀안 나올 수 있는 걸 감수하면서 그걸 밀어붙일 수 있는 팀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 그래서 테나 감독이 메뉴 처음 부임을 했을 때 그때 본인의 축구를 구현하려고 하다가 아, 여기는 네덜란드가 아니구나. 여기는 프리미어리그구나 하면서 효율적인 축구, 굉장히 보수적인 축구로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성적이 나왔고 그런 패턴을 따라갈 가능성도 꽤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렇게 강호들이 득식을 거리고 중위권 팀, 중하위권 팀들도 각자 장점이 있고 쉽게 이길 수 없는 이런 리그에서 감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바르셀로나전은 저는 좀 착시 효과가 있는 그런 선전이었다고 보고 이 경기를 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경기는 잘했습니다. 하지만 프리시즌이고 바르셀로나가 이런 정도로 토트넘의 지금 멤버들에게 공격을 쉽게 허용하는 그런 축구를 하는 팀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좀 이번 경기의 경기력이 이번 시즌에 토트넘이 정규 시즌에서 자주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지 않는 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토트넘이 아직까지도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해리케인 이적도 그렇고 여러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 뭐 호이비에르도 이적 소리 좀 있고 또 어떤 선수들이 새로 올지에 대한 것도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 전술적으로 상당히 적극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이 올 시즌 초반 어떤 모습 보일지 상당히 좀 궁금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잘할 수도 있죠. 근데 저의 생각은 상당히 조심스럽다. 좀 보수적으로. 예.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프리시즌에 계속 주창해왔던 공격 축구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는 편이고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 바르셀로나전에 졌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굉장히 잘하는 느낌을 줬던 이런 축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평가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체스가 이번 경기 잘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수도 없이 봐왔던 다빈손 산체스는 이런 선수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수가 바뀌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산체스가 이번 경기에서 저렇게 열심히 뛰면서 하는 수비들이 효과를 봤던 것도 프리시즌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는 쪽이기 때문에
싼다 조합으로 저런 경기력을 했다는 것은 프리시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우리가 봤던 것들은 프리시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도 손흥민 선수에게 이번 경기 못 나왔습니다. 그리고 프리시즌 아마도 처음일 겁니다. 프리시즌에 골이 없이 무크포인트가 없이 프리시즌을 끝내게 됐습니다. 이번 경기는 이제 원정은 갔지만 나오질 않았는데 손흥민 선수에게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즌 초반이 될 것 같아요. 지난 시즌에 좀 아쉬운 성과를 냈기 때문에 굉장히 의욕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욕적인 모습이 손흥민 선수 특유의 어떤 그 개인의 성과를 위한 것보다는 팀이 최대한 빨리 새 감독 체제에서 자리를 잡게끔 하는데 본인이 어떤 미랄이 되겠다는 어떤 그런 마인드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저는 큰 걱정은 안 됩니다. 다만 손흥민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우리가 그리워하고 있는 지난 시즌에 득점왕을 했던 시즌만큼의 크게 미치지 못하는 그런 또 한 번의 시즌이 될 수 있다는 좀 우려는 우려라고 하면 좀 그런 거예요. 예.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지금 만약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금의 전술 운영 체계를 고집한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시즌 출발은 약간 좀 우리가 예.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지하는 마음으로 손흥민 선수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팀의 전술적인 방향이 프리시즌에 보여줬던 방향대로 어쨌든 정착이 된다면 그 뒤로는 좀 변화를 줄 수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손흥민 선수에게 주어지는 역할이 피니셔보다는 좀 도우미 역할에 가까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 선수 본인도 그 부분을 보니 기꺼이 감내하겠다는 그런 마인드로 계속 경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예, 그런 차이점 정도는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미리 예, 마음의 준비를 하고 봐야 되는 시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좀 이 팀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해리케인의 거치기 때문에 해리케인이 떠나냐 마느냐에 따라서 히샬리송이 전방에 있을 때랑 해리케인이 전방에 있을 때랑은 180도 다릅니다. 2선 구성부터 3선 구성부터 그 부분에 대한 구상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물론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구상에는 저는 손흥민 선수가 지금 케인이 있을 때와는 역할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봐요. 안쪽으로 뭐 톱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2선으로 들어와서 뛸 수도 있고 물론 지금 뭐 히샬리송을 케인이 없을 때 대체 원톱 1순위라고 다들 얘기하지만 그거는 막상 그런 상황에 가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굉장히 변수가 많습니다. 이미 많은 변화를 줬지만 앞으로도 변수가 더 많은 팀이기 때문에 올 시즌 토트넘은 굉장히 좀 네, 어떤 면에서는 아주 흥미진진한 네, 변화가 많은 그리고 굉장히 변수의 폭도 변화의 폭도 굉장히 큰 굉장히 좀 잘 될 여지도 없지 않지만 안 될 가능성도 꽤 있는 네, 그런 지금 구성이기 때문에 새로 영입되는 선수들이 얼마만큼 해주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그런 시즌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많은 사람들의 걱정과 달리 저만 걱정하나요? 많은 사람들의 걱정과 달리 빅리그 첫 시즌에 정말 깜짝 놀랄만한 성과를 내줬으면 좋겠고 그 성과에 손흥민 선수의 몫이 좀 꽤 크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좀 갖고 개막전 브랜트포드전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